This time I want make it magnetic. Super 이끌림. 안녕하세요, 들꾸들 테리테리입니다. 오늘은 제가 봄맞이 메이크업을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어떤 걸 하면 좋을까 하고 찾아보니까 요즘에 아이돌 메이크업을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5세대 아이돌 메이크업이라고 해가지고 아일리 멤버들 메이크업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오늘 도전을 해보려고 이렇게 왔는데 5세대 아이돌 아일리 메이크업을 한번 도전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포인트를 몇 개 뽑아보자면 여기 삼각 좀 불러서 눈썹은 또 탈색을 해서 밝게 뺀 눈썹으로 메이크업을 하더라고요. 두꺼운 애교살, 그 다음에 하이라이터 네 가지 포인트를 살려서 메이크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베이스부터 시작해줄 건데요. 일단 선크림을 먼저 발라줄게요. 짠! 일단 선크림 제품이 이 제품이에요. 메이크프렘 수딩 핑크 톤업 선크림, 글로우 베이지 톤업 선크림인데 이 둘 중에 요거 요 핑크색을 제가 요즘 자주 발라주고 있는 진정 톤업 선크림이에요. 요게 이번에 새로 리뉴얼돼서 훨씬 더 좋아졌더라고요. 저는 오늘 수딩 핑크 톤업 선크림을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름에 선크림이 필수인 거 아시죠, 테리꾸들? 제가 어렸을 때는 선크림을 진짜 열심히 안 발랐었거든요. 근데 안 바르다 보니까 기미 잡티가 너무 많이 생기는 거예요. 또 피부 노화를 방지해주는 역할을 해주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선크림을 열심히 발라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는 피부가 엄청 얇고 예민하고 민감성 피부라서 아무 제품이나 바르기가 힘들거든요. 진정 효과까지 있어가지고 진짜 제가 잘 사용하고 있는 제품이에요. 무기자차 제품의 선크림인데 이렇게 피부에 되게 자연스럽게 딱 밀착이 되는 제품이에요. 원래 무기자차는 배탈 현상이 좀 심하거든요. 근데 이 제품은 수딩크림처럼 이렇게 발림성이 진짜 좋고요. 밀착력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 제품은 보이죠? 바로 이렇게 딱 스며드는 거. 그리고 이 제품이 진짜 좋은 이유가 핑크빛 베이스가 피부톤을 진짜 밝게 밝혀줘가지고 진짜 좋아요. 이제 이 위에다가 쿠션을 발라주면 진짜 화사하고 자연스러운 광까지 나더라고요. 진짜 좋아. 짠! 이렇게 선크림을 발라줬는데도 피부에 생기가 돌고 뭔가 화사해지지 않았어요? 이렇게 그냥 생얼 메이크업으로 선크림만 발라주고 밖에 나가도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바로 쿠션을 발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아일린 메이크업의 특징이 자연스러우면서도 화사한 피부를 연출해주는 게 포인트더라고요. 그래서 이 제품을 한번 선택을 해봤습니다. 제가 평소에 21호를 쓰는데 1호 포슬린 컬러가 되게 잘 맞는 것 같아요. 이제 피부 표현을 되게 깨끗하고 자연스럽게 톤업이 되면서 생기있는 그런 피부로 표현이 됐어요. 자, 이제 다음은 아이브로우를 그려줄 건데요. 일단 아이브로우 특징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탈색을 했어요, 제가 눈썹을. 머리 컬러보다 훨씬 밝게 눈썹 탈색을 하고 그다음에 밝은 컬러로 자연스럽고 얇게 좀 더 어려 보이는 메이크업을 해볼게요. 되게 슬림하고 자연스러운 베이지 느낌의 컬러라서 한번 골라봤습니다. 연하게 그려야 되기 때문에 팔에 힘을 빼고 본인의 눈썹 모양에서 너무 변화를 주지 않고 본인의 눈썹 모양을 약간 살리면서 자연스럽게만 그려줄게요. 자, 이렇게 완성을 했습니다, 눈썹을. 그 다음에 조금 더 밝혀주기 위해서 아이브로우 마스카라를 해줄 거예요. 이건 제가 평소에 잘 사용하는 키스미 제품이고요. 되게 밝은 애쉬 브라운이에요. 아일리 멤버들 사진을 보면은 눈썹이 헤어보다 완전 밝은? 보통 머리 컬러에 맞춰서 비슷하게 메이크업을 하잖아요. 근데 조금 더 포인트로 눈썹을 엄청 밝게 빼주더라고요. 이쪽이 더 밝게 마스카라를 칠해줬거든요. 여기보다 조금 더 밝아졌어요. 사실 저는 여기서 더 밝히고 싶어가지고 이 브로우솔에다가 컨실러를 발라서 조금 더 밝혀줄게요. 이걸로 집에 그냥 쓰시는 컨실러 발라주세요. 살짝 자연스럽게 눈썹 위를 터치해주세요. 이렇게 보이죠? 완전 더 밝아지거든요, 이렇게. 짠! 이렇게 눈썹을 거의 없애버렸어요. 이렇게 한번 눈썹을 만들어줬고요. 이제 아이 메이크업을 시작해볼게요. 아이섀도우를 발라볼게요. 이렇게 6가지 컬러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러비랑 디어 무드로 베이스를 깔아줄게요. 예쁜 핑크 톤으로 메이크업을 할 거라서 넓게 깔아주세요. 되게 자연스러워요, 컬러가. 세게 발라줘도 괜찮아요. 자연스럽게 눈 아래까지 이어서 발라주세요. 이제 디어 무드로 조금 더 색을 입혀줄게요. 섀도우는 이렇게 자연스럽게 음영을 주는 정도만 발라줄게요. 다음에 스테이 컬러랑 마호가니 컬러로 음영이랑 애교살을 만들어줄 거예요. 스테이 컬러로 살짝 꼬리를 아이라인처럼 이렇게 길게 빼주세요.
자, 이제 애교살을 포인트로 해줄 건데 애교살 펜슬을 그려주기 전에 조금 더 그리기 쉽게 이렇게 어두운 컬러로 선을 살짝 잡아줄게요. 사실 저는 애교살을 보통 원래 제 주름이 있는 곳에다가 그리거든요. 근데 이번 메이크업은 도톰한 애교살이 포인트이기 때문에 조금 더 아래로 크게 잡아볼게요. 아이라인을 좀 빼줄 거기 때문에 애교살을 이렇게 좀 길게 그려주세요. 그려주는 데까지가 제 눈이에요. 그 다음에 이 펜슬을 해줄 건데 이게 좋은 점이 펜슬 뒤에 브러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펜슬을 그리고 자연스럽게 브러쉬로 펴주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아까 밝혀줬던 부분에 조금 더 펜슬로 밝혀볼게요. 이걸 풀어주세요. 그 다음에 조금 더 어둡게 애교살에다 음영을 줘야 되는데 오늘은 핑크 메이크업이다 보니까 제가 퍼지 컬러를 골라봤습니다. 아까 선을 좀 줬던 부분에다가 펜슬로 이렇게 음영을 더 주세요. 자, 이렇게 애교살만 도톰하게 그려줘도 눈이 뭔가 두 배 정도 커진 느낌이 딱 들어요. 뭔가 눈이 시원해지고 확 커진 느낌. 이 정도로 애교살을 도톰하게 표현해주세요. 자, 이제 아이라인을 아까 섀도우로 음영을 줬던 부분에 자연스럽게 한번 해볼게요. 아일린 멤버마다 이제 그 아이라인 그려주는 방법이 다른데 저는 민규님처럼 캐치아이처럼 해볼게요. 길게 살짝 위로 빼줄게요. 이렇게 눈매가 확 사람하게 아이라인을 그려봤습니다. 속눈썹을 먼저 붙여주려고 합니다. 제가 원래 평소에 속눈썹이 길어서 잘 안 붙이는데 이번 아일린 메이크업은 포인트로 속눈썹을 붙여서 인형처럼 메이크업을 하는 게 포인트더라고요. 아, 처음 붙여봐. 저는 속눈썹이 긴 편이라서 가장 긴 11mm로 한번 붙여볼게요. 한 가닥 붙였거든요? 완전 좋지? 이렇게 제가 어렵게 붙여봤습니다. 한번 이렇게 다섯 가닥씩 붙여봤는데 진짜 실패 끝에 붙였어요. 진짜 어렵네요, 속눈썹 붙이는 거. 자, 이제 마스카라를 발라줄 건데요. 속눈썹 위에다가 발라줄게요. 언더도 마스카라를 발라줄게요. 마스카라를 해주니까 속눈썹 붙은 곳이 더 자연스러워졌어요, 채워지면서. 자, 이렇게 아이 메이크업을 완성시켜줬고요. 이제 포인트 메이크업 중에 블러셔, 이렇게 삼각형 블러셔 메이크업이 있었잖아요. 이제 지금 해줄 건데 어떤 제품을 사용할 거냐면 이게 새로 나온 컬러인데 여리여리한 소프트 핑크라고 해서 오늘 메이크업에 딱 어울릴 것 같아서 한번 발라볼게요. 딱 보면은 이 눈 밑을 중점으로 삼각존으로 한번 메이크업을 해볼게요. 이게 이렇게 보여지는 색이랑 발색이 완전 달라요. 진짜 색깔이 은은하고 예쁘거든요. 이 블러셔 자체가 살짝 또 잔잔하게 펄이 들어가 있어서 광이 살짝 납니다. 이 제품이 생각보다 조금 발색이 제 생각만큼 올라오지 않아가지고 오늘 제가 발랐던 2AM베러미 아이 팔레트에서 스테이 컬러를 살짝 더 올려줬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붉은 느낌으로 또렷하게 컬러가 올라왔어요. 자, 그 다음에 하이라이터를 해줄 거예요. 하이라이터가 중요한데 살짝 오묘하게 화이트 컬러가 살짝 나면서 밝아지는 그런 하이라이터예요. 일단 이 볼 쪽에다가 광이 나도록 이렇게 이렇게 예쁘게 하이라이터가 올라오죠. 이렇게 볼 쪽에다는 하이라이터를 이렇게 넣었고요. 코랑 애교살에 좀 더 얹어볼게요. 여기 코끝에 진주 하나를 이렇게 딱 얹은 느낌으로. 이 오묘빔이 진짜 오묘하게 예쁜 컬러가 올라오는 것 같아요. 콧등에도 살짝 발라줄게요. 그다음에 민주님은 포인트가 이 눈 앞머리랑 뒤 눈 끝에도 펄을 올려주더라고요. 이렇게 작은 브러쉬로 콕콕 찍어가지고 눈 앞부리에다가 한번 해주세요. 이렇게 앞머리에다가 이렇게 포인트를 줬습니다. 그다음에 뒤에도 할 건데 눈 언더 쪽에다가 하이라이트를 줄 거예요. 애교살을 도톰하게 그려줬던 이 라인을 자연스럽게 이렇게 타고 눈 뒤에 꼬리까지 이렇게 발라주시면 돼요. 뭔가 눈이 확 트였어요. 어때? 립을 발라줄 건데 아이 메이크업이랑 블러셔 하이라이터가 화려하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반대로 립 컬러를 진하지 않고 연하게 해서 좀 자연스럽게 맞춰서 메이크업을 해주더라고요. 이 립 펜슬로 립 컬러를 자연스럽게 눌러줄게요. 이 컬러로 자연스럽게. 요즘 5세대 아이돌 메이크업을 보니까 립을 오버립으로 그리면서 이 입술 산을 뭉개주더라고요. 이렇게 입술을 발라주고 그다음에 이 위에다가 이걸 올려줄 거예요. 짠, 이런 예쁜 여리여리한 핑크 컬러입니다. 발라볼게요. 발색이 되게 자연스러워요.
딸기 우유빛 누드 핑크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발라주면 되게 여리여리하게 자연스럽게 핑크가 깔려요. 그다음에 조금 더 핑크 톤이 보이는 컬러로 올려줄 건데 안쪽에 살짝 자연스럽게 발라줄게요. 메이크업을 완성했는데 이제 머리도 하고 예쁘게 마무리를 하고 나타나 볼게요. 짠! 이렇게 5세대 아이돌 메이크업 완성! 자, 머리도 이렇게 땡머리로 예쁘게 어려보이게 해줬고요. 그 다음에 귀여운 핀으로 포인트를 줘봤어요. 어때요? 근데 오늘 피부 화장이 저는 진짜 너무 마음에 들거든요. 아이돌 메이크업 포인트는 얇은데 깨끗해 보이고 약간 뭔가 뽀송뽀송하면서도 광이 나면서도 아기 같은 그런 표현이 돼야 되거든요. 오늘 이렇게 열심히 해봤는데 따라해본 것처럼 됐나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벤트 요정 테리가 왔습니다. 오랜만이죠? 제가 오늘 메이크업 하기 전에 기초 제품으로 발랐던 메이크프렘 선크림 2종을 텔꾸들이랑 한번 나눠서 발라보고 싶어가지고 준비를 해봤습니다. 총 60명의 텔꾸들에게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평소에 메이크프렘 선크림에 대해서 궁금한 점들을 댓글로 많이 많이 달아주시면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메이크업도 예쁘게 봐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좋아요, 구독.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텔꾸들. 안녕.